만나면 좋은 친구 MBC. 양보도 너그러움도 모르는 풀을 헤치고 우리는 성으로 간다. 나 하나는 수고하네요. 남자 이름 원래 아. 네, 제주 MBC 나는 제주로 출근한다 토크 콘서트 1부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상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워케이션이란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 워크, 일하다, 그리고 휴가, 베케이션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요즘 새로운 업무 트렌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제주 입장에서는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와도 맞물려 있어서요.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워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정환입니다. 2015년부터 7년간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을 했는데요.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커뮤니티엑스 대표 겸 크립톤의 파트너로서 지역의 스타트업을 키우고 서로 다른 커뮤니티들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의 미식을 맛있게 그리고 멋있게 전하고 있는 제주로부터 진정원입니다. 사계절이 풍부한 제주의 그 땅과 바다에서 나는 신선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발신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오피스 없이 제주를 다니면서 일하고 있고 디지털 노마드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이제 워케이션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 얘기 듣고 보니까 워케이션의 산 증인이 오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또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투자유치 팀장 정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국내외 기업 유치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요즘 기업 유치와 연계해서 워케이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요새 도정에서도 워케이션 관심 많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오늘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손님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하마을협동조합에서 PD로 일하고는 양군모라고 합니다. 저는 마을에서 여행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제주의 아름다움을 지역 주민과 함께 소개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 소득 창출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모든 일들은 질그랭이 거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 오늘 워케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각자의 분야에서 다 워케이션과 관련 있는 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 재밌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워케이션 우리가 얘기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워케이션이란 말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대표님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워케이션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 사실 원격 근무나 디지털 노마드 이런 것들이 먼저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아, 맞아요. 예, 예. 이것이 서로 좀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실리콘밸리가 워낙에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원격 근무로 전 세계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10년 이상 자기가 사는 곳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뭐 인도네시아 발리라든지 이런 데서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불렀고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은 이제 어떻게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었다면 일본에서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워낙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만 인구 절벽, 예. 그리고 뭐 고령화, 그리고 지방 소멸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보니까 이 지역에 어서 원격으로 지방에 내려가서 좋은 예.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예. 그런 움직임 중에 이제 뭐 기업들도
그런 시도를 하게 되고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장려하면서 예. 확산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격 근무 워케이션이 좀 본격적으로 요즘에 주목받고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청에서는 이 워케이션이란 말 언제 접해보셨는지 궁금해요, 팀장님은? 아, 사실 저는 작년에 와서 지금 제주도가 국내 기업 유출하는데 사실은 네트워킹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또 기업 유출과 연계하려면 어떤 정책을 새롭게 좀 발굴해서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마침 작년에 코로나19로 이게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그러면 제주에도 한번 이걸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네. 1개월 했었거든요. 근데 네. 1개월 했는데 아주 호흡이 좋았고 예. 재참여 의사가 한 100%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계속 도정해서 기업 유치와 연계하고 또 제주도는 워낙에 관광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업 유치와 관광 인프라, 관광 산업 활성화를 같이 투트랙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싶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관심 갖고 토론해서 뭘 만들었는데 이게 또 호응도 좋으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네.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예. 예. 이름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예. 아 맞아요. 그래도 좋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행정의 레벨이라면은 민간 단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마 양군모 마을 PD님께서 민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일 텐데 PD님은 워케이션이란 말 언제 접해봤어요? 나는 약 한 2년 전에 알게 되었는데요. 네. 저는 이주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하 마을에 이제 거주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2층은 예식장이었고 1층은 피로 현장이었던 마을 회관이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3층은 리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수년 동안 방치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농림부의 정부 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진정은 대표님이 갑자기 마을에 등장을 해서 예. 저희 부지성 마을 이장님께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처음에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 그때 공유 오피스와 워케이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정은 대표님은 마을 이장님 찾아가서 공유 오피스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마을 이장님이 그 얘기 듣고 모랭보람이신지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너무 진중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마을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예. 좀 이장님과 되게 진솔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근데 사실 이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대도시도 아니고 이런 개념 자체를 접해본 적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새하마을에 가서 내가 이렇게 설득을 해서 공유 오피스를 해봐야겠다라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저희 이제 남편이 예. 코로나가 이제 길어지면서 전면 재택근무가 되었어요. 아~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어디에서 일하든 상관이 없다. 네네. 이제 이런 이제 공지가 내려와서 남편이랑 그럼 우리 제주도에 내려가서 1년 살이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화로 1년 살이를 이주하게 되었거든요. 예. 새화에 와서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집에서 둘이 같이 일을 하니까. 네, 그러다 아. 보니까 같이 미팅할 때 뭐 오디오가 겹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집이 이제 숙소가 뭔가 네. 뭐 업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없는 상태라서 불편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이제 카페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예. 저희가 카페에 아침에 10시에 가서 오후 6시에 나왔는데 그 카페 명부에 이름이 저희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 아, 이렇게 예쁜 세화가 네네. 그냥 이 비수기 때도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그 노마드의 마을이 되면 좀 더 사람들이 오고 이 마을도 조금 북적북적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우연히 이제 이장님을 뵙게 됐어요. 아... 그래서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또 있다. 네, 또 있으면 아예 공유 오피스를 한번 해보는 게 네. 어떻겠냐 제안을 했고. 네 맞습니다. 이장님이 그걸 잘 받아줬어요? 네 처음에 이제 이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진중하게 들어주시고 제가 그 자료를 좀 조사해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예. 그 제주도 관련된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터넷 카페를 들어가 보면 예. 노마드들이 일하기 좋은 장소. 이런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 수요는 분명히 많은데 이 제주도 내에 아직 너무 공급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런 걸 해주면 주민들도 와서 시험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노마드들도 이쪽 새하로 조금 더 모이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 제그린 센터였군요. 네.
we only can try. Either way, no matter what people say, either way, we're gonna get. Someday we'll make it on by. Someday. Other days we only can try. Either way, no matter what people say, either way. 제주로 워케이션을 보내는 이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제주뿐 아니라 사실 전국에서 워케이션 붐이 일고는 있는데요. 예. 저는 제주가 반발짝 앞서서 계속 트렌드를 열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와리에서 어떻게 이장님이 그렇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었을까?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세화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 패밀리 같이 잘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지역에 살고 있어 일하는 스타트업이 이장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이장님의 어떤 이해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유휴 공간들에 대해서 이런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마음이 이미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주민이 와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진화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015년에 센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이주민이 오면 서로 대화도 안 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영역을 딱 나눠서 서로 있는 잘 몰랐죠. 네, 느낌이 있었는데 지역에 있는 친구들, 이장님, 이주하는 친구들 같이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례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이 다음 스텝으로 먼저 제주가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예. 하나, 둘, 셋. 어디? 네. MZ세대 인재들의 직장 선정 기준 중에 하나가 워케이션이다.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자 그러면 MZ세대 이전에 새로운 신세대였던 X세대 우리 전정환 대표님께서는 이 많은 MZ세대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그 친구들의 생각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MZ세대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제 윗세대들만 해도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서 49년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윗세대들은 뭐 평생 직장 이렇게 막 살았다면 지금 MZ세대는 입사하자마자 퇴사할 계획을 세우시는 개념이 다르죠.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 자체에 흥미가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뭐 상명하복으로 일을 하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 찾아가고 괜히 굉장히 여기 조직에 연연하지 않고 사는 친구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소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데서 한번 일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흐름이 그렇게 왔어요. 세대 간에 이제 생각도 많이 달라졌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뭐 이게 우리 제주도 가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취직해 그랬지 우리가 보내줄게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뀐 게 회사 차원에서도 기업들이 이제 복지를 생각하면서 워케이션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던데 진정원 대표님 남편분께서 IT 기업에서 일하신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무 형태가 그쪽에 변화가 좀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재택 근무의 근무지가 이제 제한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안에서만 일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디여도 상관이 없고 최근에는 해외도 허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일만 잘하면 된다? 네. 해외 그래서, 가서 일을 해도? 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집중 근무 시간이라고 해서 한국과 비슷한 시간대에 집중 근무하는 시간에만 그것을 지켜주면 해외에 뭐 시차 4시간 이내에 해외는 얼마든지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재택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는 업무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집에서는 사실 그런 업무 장비가 없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또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매달 얼마에 이제 재택 지원금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되게 재밌게 느꼈고 최근에 이제 들은 그 이야기는 회사에 그
입사를 했어요. 예. 신입사원들이 이제 더 이상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PC를 예. 입사하자마자 집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아.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를 옆에서 이제 보면서 예. 아, 되게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변화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예. 네. 물론 이제 그전부터 이어져 온 변화의 흐름은 있었지만 코로나가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네,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해야 될 업무들이 조금 있었는데 많이 못했거든요. 오늘 계획한 업무들을 많이 못해서 여기서 뭔가 영감을 받을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바람이 엄청 세네 여기. 난리다 난리. 아니 우리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직장 상사가요. 부하 직원이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는 꼴을 못 봐요. 내 앞에서 이게 좀 감시가 되고 통제가 되면서 일을 해야지 그게 일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기업들의 마인드도 다들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지금 워케이션 활성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 양궁모 PD님 질그랭이 그 센터가 네. 거점센터가 대기업 워케이션도 많이 유치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오신 분들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네. 주로 어떤 형태로 제주에서 워케이션들이 이루어지던가요? 일단은 그거를 관찰하는 게 제일 재미있는데요. 네. 어떤 기업은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을 관리하거나 이제 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티브 이제 한 영상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정말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 그 오피스가 좀 북적북적하고 예. 자기네들끼리 이제 무언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환호도 좀 지르고 하는데요. 어느 날은 또 공기업에서 오신 그 기간이 있었어요. 워케이션을? 네. 근데 이제 그 정장 바지에 가죽 벨트에 체크 난방을 이렇게 안으로 넣으셔서 그래서 보고 있는 제가 조금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일하라고 보냈는데 네. 그래서 이 옷이 과연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인가. 근데 이제 3일 만에 좀 편한 복장으로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워케이션 오시는 분들 뵈면 좀 재미있습니다. 네. 관찰도 그렇게 하시면서 혹시 대화도 많이 하셨어요? 일단은 워케이션 사업을 올해 5월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 많이 미숙합니다. 친해져서 조금 불편한 상황을 들어야겠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했는데 한 잔? 아닙니다. 딱 1분 만에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1분 만에 친해지죠? 대기업에서 예. 20분이 오셨는데 예. 다 같이 1분 만에 친해지는 방법. 아, 궁금해요. 빨리 얘기해줘요. 네. 제가 화면에 딱 한 장을 띄우는데요. 예. 세아 마을의 맛집 리스트를 띄웁니다. 맛집 대한민국은 맛집 얘기가 공용어예요. 공용어. 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분위기 있게 한 잔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제 저는 5분 만에 저희 존재는 사라지고요. 예. 이제 오신 분들끼리 작정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친해지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뭔가 이제 개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기군요. 사실 시작한 지 이렇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편해지니까요. 한 목요일, 금요일 때쯤 되면요. 예. 하나, 둘씩 말씀을 해주기 시작하세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번에 얘는 갑자기 저한테 금요일 날 오후에 친해지신 한 회사의 직원분이 예. 피디님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예. 근데 뭐 특이점을 못 발견하셨나요? 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니까 다 캐리어를 옆에 두고 일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다시 서울로 가야 되는 날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월요일 날에도 저는 불편했고 금요일인 지금도 불편하다, 마음이. 그래서 저희가 딱 14일 만에 한쪽 구석에 공간이 남았는데 거기에 캐리어 전용 사물함을 도어락까지 해서 설치를 했어요. 아, 예. 근데 이거 이외에도 애로사항을 좀 더 편하게 듣기 위해서 분위기 있게 이렇게 저녁에 다 같이 회식을 하시면 차가 택시를 못 잡을 때는 저한테 꼭 전화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호텔까지 몇 번 태워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술술술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점과 개선사항과 나빴던 점. 근데 그걸 뿌대로 저희 새하마을 지그링 거점센터는 조금씩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얘기잖아요. 내 옆에 내 일상을 옥죄는 물건이 여기 바로 있는데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벌써 마음가짐이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건데 이 얘기 행정에서 들어야 될 것 같죠? 도청에서도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저는 팀장님이 이제 그 워케이션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지만은
전 오히려 팀장님이 궁금한 게 아니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이런 워케이션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작년에도 코로나19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원격근무를 했거든요. 네. 제도적으로 했고 이미 뭐 기술적이나 제도적이나 다 인프라는 갖춰져 있고 원격근무가 가능한데 예. 그 워케이션 담당하는 직원이 워케이션 공유 오피스를 구축해놓고 예. 하루 이틀 정도 근무를 했는데 너무 효율성이 좋고 예. 너무 일이 집중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청 직원들을 먼저 와서 예. 워케이션을 좀 경험하게 해보자 이런 계획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충분히 앞으로는 유연 근무제가 뭐 보편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직사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워케이션 같은 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일 수 있는 사회가 공직사회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공직사회에서도 워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완전 캘리포니아야. 너무 좋아. 우리만의 차별화된 워케이션 문화를 만들어 간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차별화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특별한 어떤 차별화를 주는 것보다 지금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게 저는 가장 더 필요한 지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사실 이제 워케이션을 오게 되면 일도 해야 되고 또 여유 시간도 즐겨야 하는데 그 시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요. 그냥 여행을 올 때는 우리가 뭔가 뭐 스케줄을 짠다든지 예. 이런 계획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일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기가 저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부산의 중앙동이라는 이제 동네에 네. 어떤 한 호텔을 다녀왔는데 그 호텔을 다녀오면서 좀 인사이트를 받은 그 경험이 있거든요. 아, 뭔가 중앙동의 요약 버전 같다. 요약 버전? 중앙동에 뭔가 축소판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나면은 바로 옆에 이 중앙동과 관련된 예. 뭐 노포의 식당이라든지 또는 뭐 꽃집, 뭐 책방 그리고 뭐 저녁에 간단하게 뭐 술 한잔 할 수 있는 곳들 그런 곳들에 대한 포토카드가 쫙 진열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따로 내가 뭔가 어떤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그냥 휴가 간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남는 거죠. 시간을 그 지역에 맞는 액티비티라든가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겨야 되는데 아예 생전 가본 적이 없거나 이 네. 지역 사정을 모르면은 가서도 그냥 멀뚱멀뚱 방 안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그걸 다 매니지먼트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양구모 PD님은요, 지금 뭐 아마 거기서도 다양한 뭐 액티비티라든가 이런 여가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게 제주 워케이션의 열풍 요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어떻게들 즐기세요? 거기 오신 분들 보면은 일단은 제가 제주도에 정착하기 전에 예. 제주도 여행을 혼자 15번 왔는데요. 예. 15번 동안 식당하고 호텔 그다음에 뭐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들 빼고 원주민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게 딱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여행 왔을 때는? 네. 근데 제가 그 딱 한 번이 언제였냐면 예. 올레길을 걷다가 이 해안가에 시커먼 거를 자꾸 바닥에 널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잘 못 여쭤보다가 예. 부끄러워서 예.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그러다가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엄청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무가사리. 네. 근데 저는 예. 이제 제 인생에 통틀어서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 그 우무가사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사소한 거 하나가 이 지역 사람들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 엄청난 추억이자 힐링과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지금 세아 마을에서는 해녀 투어랑 다랑시 웰리스 투어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거 되게 이쁘다. 뭐야 이게? 어. 잠깐만. 사진 한번 찍어보자. 되게 근데 뭐예요? 전시하는 거야? 근데 뭔가 방석이랑 약간 카펫 이런 거 아니에요?
정은주 팀장님, 지금 제주에서도 워케이션 열풍이 아주 동참해서 많이들 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1개월 운영을 했었고 예. 올해는 지금 9월에 서귀포시 복합학습센터에 동의 오피스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랑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예. 일단은 이전을 하기 전에 직원들이 먼저 와서 일을 해보는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뷰도 너무 좋고 예. 해가지고 그 일의 능률이 올랐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약간 예. 불편한 점은 9시가 넘으니까 다들 불이 꺼지더라.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구나. 사실은 경기도나 서울에 있던 분들은 예. 사실은 거기를 생각하니까 너무 밤 문화도 없고 밤에 뭘 할 게 없더라. 그래서 예. 유연근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올 사람은 아침 일찍 나와서 4시까지 근무하고 아니면 아예 늦게 나올 사람은 늦게 나와서 늦게까지 근무하고 예. 그 대신에 중간에 이제 집중 근무 시간만 하면 다 같이 뭘 토의를 하거나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예. 남겨두고 했을 때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업 유출함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그 도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한 직원들의 조금 그 두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렇게 설문을 해본 결과 그런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다. 제주에 와서 일을 해보니 아 일하면서 거주할 만하다. 약간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시에도 이제 거점 워케이션 센터를 하나 구축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이제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워케이션 산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워케이션 시장이 커지면은 글쎄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사실 얘기해주신 사례들 보면 지역의 맛집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지역에 특히 오래된 역사성이 있는 것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곳을 보면은 대부분 중소도시나 원도심이나 그런 데랑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예, 예. 그런 연결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고 바다가 보이는 곳, 뭐 산속, 네. 마치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거는 골프 리조트에서 일하는 것과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형태의 약간 관광의 어떤 그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예. 의미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유치랑 같이 시너지 내는 부분이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그게 되려면 지역의 기업들, 스타트업이나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커뮤니티가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사람과 커뮤니티가 핵심이고 예. 그거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지속적인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하는 게 없다면 예. 자본으로 만들어진 뭐 그게 지방 정부든 기업이든 그런 인프라 중심의 예. 그런 뭐 지원군 중심의 워케이션이 지속 가능할까? 예,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봐요. 예, 예. 예, 이런 거에 대한 좀 그 의문이 있고요. 그 올레길 열풍 불면서 지자체마다 그런 비슷한 길들을 만든 데가 많았잖아요. 근데 다 성공했냐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화적인 특성이라든가 역사성 이런 것들 철학이 담겨 있지 않고 경제적인 이익만 보면서 들어간다면은 그거는 실패하기 딱 좋은 케이스다라는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제주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투자 유치과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동의합니다. 제가 하나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일본에서 워케이션의 뭐 성지라고 일본에서도 얘기하는 카미야마라는 마을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마을이 사실 만들어지는 과정은 2, 30년 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주민들 포함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뭔가 스테이도 만들어보고 예.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지나서 어떤 기업이 위성 오피스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워케이션이라는 붐이 딱 이니까 여기는 다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된 거지 워케이션을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거가 아니에요. 그냥 마을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마을 분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예. 다양성이 어우러지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위성 오피스도 생기고 예. 이런 과정이 20년 넘게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본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철학이 없으면요, 사실 그게 다 이루어지기가 힘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투자유치과 쪽을 보게 되는데 투자유치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서로가 이제 민관에서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든다면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야, 넌 탈락이야! 이거 모자 날라갔다. 오늘은 약간 가만히 있고 싶어. 오늘은 진짜 쉬자. 비 온다. 비 와요. 비 많이 와요. 비 와요. 어떡하지? 저희가 나는 제주로 출근한다 프로그램을 찍었잖아요. 다들 보셨습니까? 한 번씩은 보셨죠? 예. 거기 뭐 출연하신 분들도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촬영 당시에 불편했던 상황들을 갖다 저희가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얘기들을 하네요. 오늘 많이 나왔던 얘기들인데 아침 일찍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이 없다. 일을 하려고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좀 불편하다. 그다음에 시외의 카페나 여러 시설들이 문을 빨리 닫고 숙소에 업무 공간이 없어 불편했다. 그다음에 또 대중교통이 제한적인 것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 아직은 워케이션이 많이 각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지만은 불편한 사항들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투자 유치과의 관점에서 예 어떻게 활성화시킬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서귀포 복합학습센터 공유업체 같은 경우는 기업 맞춤형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원하는 뭐 근무 시간 좀 일찍이면 일찍, 좀 늦게면 예. 늦게해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녁에 너무 일찍 문을 닫는 상가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기업 자체에서는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조금 해결을 했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주변에 아무래도 그 기업인들이 많이 다니면서 뭐 상가 활성화도 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분들이 예. 지금 뭐 워케이션을 참여했지만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이전을 하고 이런 부분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상가나 이런 협회들과도 같이 얘기를 좀 하면서 뭔가 이분들이 조금 더 오픈 시간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제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부터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부분들이 거기서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잖아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PD님은 혹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거 좀 어려운 거는 혹시 없으세요? 지그링 이것저것센터에 워케이션 오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디지털 노마드족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네. 이제 서울에 있는 대기업 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 기업 분들이.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을 곰곰이 이렇게 저도 일을 하면서 관리자가 예. 아닌 척하면서 같이 옆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핏 든 생각이 이분들은 이 질그레인 거점센터를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가라고 하니까 오신 예.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여기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각자의 니즈를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예.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물론 저희 새하마을과 질그레인 거점센터에 많이 와주시면 좋겠지만 예. 조금 자기가 원하는 이제 오피스 공간을 찾아서 갈 수 있게끔 그 오피스 풀이 조금 많이 구축이 돼서 이거를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예. 제주도 워케이션을 위해서 협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잘 된다고 내 것만 딱 갖고 있으면은 당장은 내가 잘 될 것 같지만은 저 워케이션이라는 게 지역이 활성화돼야지 여러 곳이 활성화돼야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제안하셨던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활성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워케이션 문화가 우리가 이전에는 로컬을 좀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로 많이 바라봤었는데 이 워케이션 흐름을 통해서 이제는 로컬이 일하기 좋은 예. 시라는 이미지가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워케이션에서 저는 더 중요한 건 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기에 와서 일하기가 좋은 공간들이 많아야 되고 일하기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름만 공유 오피스고 실제로 불필요한 것들과 그리고 불편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공유 오피스라고 해서 갔는데 등받이 의자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적어도 하루에 8시간의 일을 하는데 등받이 그렇죠? 의자가 없는 곳에서 예. 어떻게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제 좀 채워져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니면서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주에도 이제 공유 오피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개선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워케이션의 워크가 왜 단어가 앞에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건데 사소한 거 아까 그 등받이 하나 얘기하셨지만 네. 그게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한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등받이 없었으면 촬영 안 오려고 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오는 거지. 예.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계속 좀 찾아보는 시간들 좀 많이 마련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 아, 대표님께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를 좀 여쭤보면서 마무리할까요? 이게 일종의 단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뭐 모든 것을 워케이션 하시는 분들에 맞춰서 모든 마을에 좋은 시설을 뭐 밤새도록 열겠다. 예. 이거는 이제 가능하지도 않고 실제 지속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예. 카페를 밤에 열지 않는 거는 서울 생각 얘기고 예, 예. 제주도에서 당연히 퇴근해가지고 그분들도 일과 삶의 밸런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정상이라는 걸 저도 제주도에 와서 알게 되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최소한의 뭐 이분들이 뭐 무인 오피스라든지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저녁 때 급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워케이션 어떤 그 많이 하는 마을에는 있기는 있어야겠다. 근데 그런 거는 좀 공공이 예를 들면 조금 예. 그런 것들을 먼저 좀 해주면 그런 다음에 이제 워케이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원격 근무자도 많아지고 거점 오피스 생기면은 예. 그게 몇 년 뒤에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거든요. 여기에 이미 그런 분들이 많으면 유료로도 하는 데가 생길 거고 예. 그런 것들을 뭐 사업적으로도 할 수 있는 데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네. 얘기해보니까 숙제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좀 잘 되는 것 같긴 하지만은 이게 앞으로 꾸준히 이어가려면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데 그걸 이 한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2부를 통해서 지금 못다한 이야기들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죠. 그리고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바로 워케이션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 워케이션을 통해서 일과 삶, 그리고 쉼,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MBC 나는 제주로 출근한다 토크 콘서트 제1부 마치고요. 네 분 2부에서 다시 같이 얘기해 주실 거죠? 예, 2부에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려 하려고 해 쉬어가는 내 쉼표도 이번엔 좀 다를 거야.